상장 폐지 결정을 받은 신라젠 소액 주주들이 거래 재개와 개인 투자자 피해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신라젠 주주연합은 상장 폐지는 엄격한 해석을 거쳐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게 마땅한데도 관련 규정이 없는 상장 폐지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신라젠 소액주주단체인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 모임도 입장문을 내고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외면하고 주권매매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거래소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탈법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망각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에 대해 신라젠 주식거래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